수경입니다. 이번에 수경화실에서 Y라는 컨텐츠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Y, 왜라는 뜻이죠. 이것은 과연 어떤 컨텐츠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많이 보아오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경화실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의 명화 작품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보이는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보고서 과연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해당 작품은 영상의 가장 마지막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개인들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과연 어떤 작품이실지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 작품을 보고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본 영상의 작품 감상은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Y 다섯 번째 작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너무 신비로운 느낌이 듭니다. 저렇게 은하수도 펼쳐지고 평선 아래 위로 비치는 무늬들도 그렇고 눈 내리는 밤 같기도 하고 별이 내리는 밤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나무들이 되게 좀 기괴하게 생긴 것도 좀 있긴 한데 그런 걸 보면은 숲에서 느끼는 길 잃어버린 느낌? 진짜요? 그런 이렇게? 것도 느껴지고 그거와 동시에 굉장히 신비롭고 평화로운 느낌도 느껴지고 이중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 네네. 와, 이거 보는 순간 시선을 딱 사로잡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이뻐요. 좀 따라 그려보고 싶은 느낌이 들게끔 은은하게 여러 색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릴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따라 그려보고 싶다? 네. 근데 이거 볼수록 너무 재밌어요. 깊이감도 생기고 저 색깔 같은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되게 단순한 그림인데 계속 보게 돼요. 실제 사물 같은 형태들이 아니잖아요. 그려져 있는 것들이 좀 그런 추상적인 게 담겨져 있는 것 같고 뭔가 뜻이 있겠죠, 그림이? 몽환적인 뭐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 네. 일단 저는 되게 좋은데 색깔이 좋아요. 이렇게 밤하늘 색깔 이런 게 좋고 저는 순수하게 느껴져서 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나. 오히려 저 하얀 게 유령같이 느껴져요. 몽환의 세계? 나는 이게 나무가 팔다리가 막 있어가지고 막 춤추는 것 같아요. 밤에 유령처럼. 뭔가 인격이 있는 것 같은 애들? 맞아. 살아있는 것 같아. 비치는 상이랑도 또 많이 다르고 밑에 물에 비치는 나무랑 위에 있는 나무가 달라가지고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인가? 근데 여기 보면은 배가 한 척 띄워져 있잖아요. 진짜? 그건 진짜 쬐끄맣네요. 배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갖고 밤에 저렇게 배를 타고 가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일반적인 현실 세계 같은 느낌은 아니고 이것도 이게 뭐? 이 하얀 이런 점점도 눈일까? 아니면 별을 나타낸 걸까? 그런 것도 눈은 아닌 것 같지 않아? 별 같은데? 별일까요? 뭔가 근데 쟤네가 박혀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것만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별이 진짜 많긴 많다. 별이라고 한다면 뒤에 그리고 저 파란 거는 오로라일까? 그리고 그러니까. 오로라라면은 비쳤을까? 바닥에 비치진 않네요. 기묘하다? 기묘하다는 느낌? 분위기는 나는 근데 이 톤이나 이런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색깔은 좋은데 확실히 그 유령 같은 느낌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색이랑 이런 게 되게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옛날에 본 영화가 떠오르는데 파이 이야기라고 망망대해의 섬을 신비한 섬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떠있는데 그 섬이 되게 아름다운데 되게 죽음의 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죽음을 연상시키는데 스산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그
그 어떤 따뜻한 나라 남극의 밤하늘? 네, 아 남쪽 나라. 아 남쪽 나라. 아 그래서 아주 저기 뭐야 바다도 다 투명하게 보이고 밤에 혼자 아주 부드러운 옷을 입고 해변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아늑하고 아름답네요. 아 그래요? 네, 평화. 평화. Peace. Inner peace. Yes. 너무 좋은데요. 마음에 드셨어요? 네. Y 중에 제일 좋다. 지금까지 아. 본 중에. 어 이런 그림은 진짜 다 집에 걸어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뒤숭숭할 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내가 어딘가에 해외여행을 가서 앉아서 보고 있는 그런 밤하늘? 어, 너무 좋아. 여행 간 것 같아. 여행 가고 싶다. 바닷가로. 좋아하세요? 약간 바다 속 미역 같은 느낌. 되게 깊은 바다에 있는 미역과 해초 같은 느낌. 아 진짜? 깊은 바다, 바다 속? 네, 바다 아. 속에. 이게 하늘이고 이게 강인데 얘네 때문에 뭔가 바닷속 같은 맞아, 느낌이 맞아. 들다, 그지? 맞아, 맞아. 이게 뭔가 이 스케일감이 달라서 그런가 봐. 난 그냥 가까이 와서 해초류 같아서. 그지, 그지. 이게 해초류. 느낌에 어린 친구가 그린 느낌이야. 왜? 영, 영혼이 맑은 사람이 그린 느낌이에요. 바다랑 하늘이 같이 있는 것 같아. 배고프다 보니까. 왜요? 왜 배고파요? 해초류 해초류 아그 해초류 먹고 싶어서? 뭐예요? 수채화예요? 유화 유화? 유화? 우와. 수채화 같은데? 맞아 수채화 같아 물 느낌 진짜다 가까이서 볼 배다 배 배 어디? 아, 아 진짜 물에 비친 거구나? 응 그러니까 아. 여기 리플렉션이라니까 근데 여기의 스케일에 비해 여기가 크니까는 뭔가 이게 작아 보이고 이게 스케일감이 되게 넓어 보이는 직업병인가요? 그런가 봐 그런가 봐 해석을 그렇게 그래서 저 어린 친구 그렸다 생각하는 것 같아 아, 위아래 스케일감이 응. 근데 이게 아. 더 매력 있는 그림인 것 같아 귀여운 그림 귀여워? 난 귀엽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떤데요? 난 오히려 나이가 든 사람이 그렸을 것 같아 아 진짜? 좀, 왜? 뭔가 생각이 좀 많은데 밝은 사람이 그린 느낌? 원래 밝은 느낌이... 사람인데 지금 생각이 많은 거야? 그냥 좀 센치한 시간에 그린 거지 되게 어둡게 그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궁금하다 여자가 그렸어요? 알아요? 이거? 아니, 나중에 얘기해 아 진짜? 어... 추측을 하자면 응. 그러니까 아주 애는 아니야 그러니까 영혼이 맑은 사람인 것 같아 추측을 하자면 여자일 것 같긴 해 나도 아닌가? 여자일 근데 남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것 때문에 더 여자 같은 것 같아 배 디테일 남자일까 여자일까? 아 작가가? 네. 그린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자여야 할 것 같은데? 왜? 왜?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요? 약간 40대 후반 이 정도 약간 추리 40대 후반에 영혼이 맑은데 좀 센치한 느낌? 좀 센치 왜냐면은 약간 자식들도 이제 보내고 파지로 보내고 혹은 이제 약간 은퇴를 앞두고 있는 뭔가 은퇴 앞두는 거 풍경화 많이 부리잖아 자연 이런 거 풍경 아니야? 그렇긴 한데 뭔가 백화점에 팔 것 같은 풍경을 그려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사람 그림 가져왔을까? 재밌다 그죠? 이렇게 줄여야 이거 영혼이 맑은 사람이요 영혼이 맑은 사람? 그러니까 어린이는 아닌데 영혼이 이런 건 애가 그릴 수 없는 그림인 것 같은데 그치 피폐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진짜 이거 왜 해초처럼 보인다 맞아 왜 해초를 그렸을까? 해초네 그죠 그죠 해초 모양 해초 같은데요? 왜 그러셨을까? 이게 의도한 걸까나? 의도하니까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풍경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의견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의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과연 어떤 작품이었는지 상상 또는 생각해보게 되셨나요? 다섯 번째 Y의 작품은 바로 피터 도이그의 밀키웨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지 궁금하네요. 좋게 보이는 이유 또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작품을 보시면서 솔직한 감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Y 다섯 번째 작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